본명 연예인 K씨의 실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국회의원 N씨, 연예인 K씨, 가수 L씨 등 잇따른 유명 인사들의 실종에 시민들이 불안해. 오늘은 실종자 수색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. 경찰입니다. 문 좀 밀어주세요. 언제 실종되셨다고요? 그러니까 그 이틀 전에 잠깐 나간다고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돼요. 특이사항 같은 건 없었어요? 뭐 평소랑 뭔가 좀 다르다거나 표정이나 뭐 말투 같은 거. 그런 건 없었는데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디 가신다고? 은행에. 정신 대충. 가지. 예. 최근 저 여자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있나? 은행 가서 확인해봐. 예, 알겠습니다. 실종자가 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. 네, 제1병원이요. 지금 실종자 중에 한 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. 아직까지 의식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이 내 차례인데. 아, 네, 실종이요. 예. 예예예. 예, 관료께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예예예. 예, 실종이요. 인사청이요. 반장님, 저 은행 좀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. 은행 좀 다녀온다고 했어요. 예금하러 간다고. 그냥 은행을 간다고 했어요. 은행 좀 다녀오겠어요. 은행 간다고 하던데. 은행 좀 다녀오겠습니다. 은행 가서 확인해봐. 처음 봤죠. N씨, J씨, K씨, C씨, B씨. 저 부르셨어요? SC은행 찾아가는 뱅킹 서비스입니다. 아, 저, 고객님, 잠깐. 아, 저, 고객님, 저, 어디? 내 생각이 맞았어. 다들 돌아가세요!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제 SC은행이 직접 여러분이 계신 곳을 찾아갈 겁니다! 은행을 부르세요. SC은행 찾아가는 뱅킹.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곳으로 찾아갑니다. 1566-1166. 실종이요? 아, 이거 참 아직도 모르시네.